이제 토저편입니다. 토저편이라는 것은 토끼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쑥쑥 토저여 탁지 정정이로다 규규 무부여 공후 간성이로다 흥야라 숙숙은 정칭무라 저는 고야라 정정은 탁익성야라 규규는 무무요 가는 순야님 간성은 개소이 한외이 위내자라 화행송미하야 현재중다하야 수처토지야이니 기재지가용이유여차구로 시인이 인기소사이기흥이 비지하님 이 문왕 덕화지성을 인가견의라 쑥쑥 토저여 시오 중규로다 규규 모부여 공후 호구로다 흥야라 규는 구달지도라 구는 역으로 동하님 광형이 인관저의 역자 굿자하니라 공후선필은 유알성인지우즈 비특한성이님 탄비지무이야라 하장도방차라 쑥쑥토저여 시오 중님이로다 규규 무부여 공후 복심이로다 흥야라 중님은 임중이라 복심은 동심 동덕지위니 즉 우비특호구이야라 도저삼장이라 쑥쑥 토저여 할 때 토저는 토끼 그물이에요. 그죠? 토끼를 잡으려고 그물을 설치해 놨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그물을 설치해 놨는지 아주 이게 쑥쑥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물샐 틈 없이 쫙 그물을 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주 바르게 쫙 정리해 놓은 토끼 그물이요. 탁지 정정이로다. 그렇게 해놓고서 간간이 뭐합니까? 말뚝을 박는데 쩌렁쩌렁하게 말뚝을 탁탁 쳐서 박는다 이거예요. 그게 탁지 정정이에요. 그러니 그 말뚝을 박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늠름하고 씩씩한지 규규 무부여 그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아주 늠름하고 늠름한 저 무사여. 공후 간성이로다. 이 공후 백자남 그랬죠. 천자가 제후를 봉해줄 때 공후 백자
자, 남, 이 다섯 등급으로 지우들이 봉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후의 간성이 될 만하거나, 즉 뭐예요? 공후를 지켜내줄 수 있는 성을 보호해줄 만한 방패마귀가 될 만한 저런 늠름한 사람이구나. 이게 뭐예요? 허천은 그러니 저 산에서 토끼 잡아먹겠다고 토끼 그물을 치는 사람도 그 늠름함이 간성이 될 정도의 구국 간성이라고 하거든요. 구할 구자, 나라 국자, 간성. 그죠? 나라를 구하고 성을 지킨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공우의 간성이 듬직하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흑야라, 숙숙은 정친무라, 숙숙이라는 것은 정돈되고 반듯한 모양이다. 이거죠. 저는 고야라, 저라는 것은 금을 고자예요. 정정은 탁익성야라, 익자는 말뚝 익자거든요. 탁자는 실탁자니까 말뚝 박는 소리예요. 쩌렁쩌렁 울리지요, 왜. 한 동네가 쩌렁쩌렁 울릴걸요? 말뚝을 탁탁 박을 때면. 규규는 무모요. 규규라는 것은 이 무, 무인의 모습이니까 늠름한 모습이지요. 헌걸찬규라고 써 있어요. 예. 헌걸찰규라고 써 있는데요. 헌걸차다라는 말은 키가 크고 우람하고 아주 예, 듬직한 그런 모습이에요. 간은 순냐니, 간이라는 것은 방패 순자니까 방패마귀가 된다 그런 뜻이지요. 간성은 개, 소, 이, 한외이, 위인의 자라. 이 방패와 성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방패는 개인을 막는 거고 성은 이 집단을 막는 거지요. 집단을 보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 이 다개자는 그런 뜻이에요. 간과 성은 다 소위 한외, 막을 한자예요. 외적을 막고 위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해야죠. 방패지요, 결국에. 화행 송리하야, 교화가 행해져서 풍속이 아름답게 변해서 현재 중다하야, 현명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많아져서 수 저토지 야인이라도, 비록 토끼 그물을 치는 저 야인이라 하더라도 기재지 가용이 그 재주를 써먹을 만한 것이 유여착으로 이와 같기 때문에 시인이 인기 소사이 기흥이 미지하니, 시인이 그 일삼는 바로 인해서, 즉 말뚝 박고 있는 그걸 가지고서 기흥 시를 이렇게 끄집어냈으니, 내면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찬미를 했으니 이 문왕 덕화지성을 인카견이라. 그래서 그걸 보면 문왕의 덕으로 교화한 그 성대함이 아주, 그죠? 인가견이라.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더라 이거죠. 숙숙 도저여 시우 중규루다. 지난번에 이라고 배웠었는데 이자가 여기서는 시로 나오네요. 그죠? 숙숙 도저여 저 금을 처짐이여 시우 중규루다. 이 규는 이게 큰 길이에요. 산속에 난 큰 길. 구달도니까 여기저기 다 사방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거기에까지 그물을 쫙 펴놨다 이거죠. 규규 무부여 공후 호구로다. 저 늠름한 처 장부여 공후의 좋은 짝이 될만하다. 아까는 공후의 간성이 된다 했는데 여기는 또 좀 더 깊어졌어요. 그 공후의 공후와 서로 짝이 된다. 즉 공후를 서로 지켜주는, 그죠? 지금 말하면 근이대, 친이대. 이렇게. 그 정도까지 이제 더 믿음직스럽다 이거죠. 흑야라, 규는 구달지도라. 이 규라는 것은 구달, 이 구달이라는 건 뭐냐면 아홉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홉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아주 길이 아주 사통팔달, 다 발달된 길이라고 하죠. 구는 여, 구루, 동안이 이게 짝구자와 같으니 광형, 한나라 광형이 저 위에 주석을 달았었잖아요. 광형이 관절을 인용할 적에도 또한 이 구자, 사람 인변의 아홉 번 이 구자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 공후 선필은
이게 공후 호구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호자를 착할 선, 좋을 선자로, 좋을 호자로 해석하니까 좋을 선자로 풀을 한 거죠. 공후의 좋은 짝이 된다는 것은 유알 성인지 우즉. 그것은 마치 성인과 짝이 된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문왕의 짝이 되니까. 그렇다면 비특 간성이니 다만 방패가 되고 성이 될 뿐만이 아니니 탄미지 무이하라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탄식하는 것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장도 방차라 아랫장도 이와 똑같다 이거죠. 슥슥 토저여 시우 중님이로다. 사실은 이후에 토끼 그물은 별 의미가 없어요. 밑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지. 흥체는 저 정숙하게 쫙 정리된 토끼 그물이여 시우 중님이로다. 저 숲속까지 뻗어나가 있구나. 규규 무부여 공후 복심이로다. 저 늠름한 무부여 공후 복심이로다. 이젠 공후에 배가 되고 심장이 된단 말이죠. 완전히 그냥 100% 다 믿을만한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 좀 미끈하게도 생겼다. 저 사람이 내 보디가드를 해줄만 하겠구나. 저 사람은 나의 속내를 다 얘기해도 지켜주겠구나. 이렇게 한 달에 한 달이 더 점점 깊어지는 투로 시를 쓴 거예요. 흑야라 중님은 임중이라. 중님이라고 했지만 숲속이라고 써야 되는 건데 거기에 시우 중님 이로다. 림 있잖아요. 림하고 밑에 있는 마음 심자하고 운자를 맞추게 해서 심님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맞춘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복심은 동심 동덕지위니. 여기 복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같고 덕이 같다라는 것을 말한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내가 이렇게 하자면 완전히 믿고 간과 쓸개를 다 빼줘도 관계없는 사람이다. 동심지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작 비특 호구 이해하라. 그러니 이것은 이 자리는 뭐예요? 다만 좋은 짝이 된다고 하는 그 정도 표현 갖고는 안 돼가지고 이제는 동심이라고 말한 거다 이거죠. 토저 삼장이라. 바로 이게 토끼 그물이라는 장이다 이거죠.